예,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수학 선생님을 잘 만나서 뭐 내가 이렇게 수학을 잘하긴 했는데 수학자가 된다는 것도 뭐잘 몰랐었고 부모님 뜻은 이제 법대나 의대 가라는 거였고 아마 수학 선생님을 만나서 너는 그런 거 시시한 가지 말고 수학을 해라 그래서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수학과 오라고 팔고 다닌 것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이제는 그 수풀자가 는다는 거는 일부의 언론에서 약간 과장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전 세계가 다 수학을 어려워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상한 수풀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제 수학 교육 과정을 좀 약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자꾸 더 약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약화시킨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문제는 이제 나중에도 한번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수학과에 우수한 학생들이 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소위 피지컬 사이언스 그러니까 뭐 물리 화학 쪽에 인기가 좀 줄었고 또 앞으로 이제 수학으로 할수 있는 게 많다고 그러니까 꼭 수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수학을 전공하면 나중에 대학원에 가서 또는 더 높은 데 가서 더 의미 있는 재밌는 일을 할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학생들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피아는 딱 하나예요. 수학을 좋아하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걱정하지 말고 수학을 공부하라.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부분 다 수풀자라는 용어도 똑같은데 아무리 재밌는 수학을 제시를 해도 그걸 갖고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게 재미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학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려면 수학을 하는 행위를 즐겨야 되는데 세계적인 수학자는 시험 봐서 뽑지 않거든요. 수학적인 상황을 즐기고 분석하는 걸 좋아하고 뭐 계산 조금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옆에 사람이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학교 다닐 때 빨리 외워서 빠른 시간에 빨리 풀고 그 능력이 그렇게 수학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능력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학자들 계산 잘하지만 모든 수학자들이 다 계산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자료로도 보는 걸 말할 수 있고 과거 세대에 비해서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교과서는 굉장히 얇아졌어요. 옛날에 고1 때 배웠던 마지막 단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가함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고2로 넘어갔고 그래서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현재 과학고등학교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를 빼면은 과거 세대 이과생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택 과목 중에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 정확하게 과거 세대 문과생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요즘 이제 하나 젊은 학부형들 사이에 수학이 어려워졌다는 평을 하시는 분들 조금 있는데 그건 이제 초등학교에 스토리텔링이 들어왔어요. 스토리텔링이 말로 하는 수학입니다. 재밌게 해보겠다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시험 본다고 하면 재밌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이 돼버립니다. 전 세계가 다 말로 하는 수학을 어려워하고 따라서 그 도입을 굉장히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도입하더라도 그 교수한테 재량을 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걸다 테스트한다고 그러고 점수 받으려고 하기 시작하면 원래 스토리텔링 문제가 또 답도 없을 수도 있고 그 학부형들이 어려워하고 수학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도 미국 학생들 뭐 과학 수학 공부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 때마다 한국어 예를 들었고 그러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한국의 수학 과학 교육이 벤치마킹 대상이 아닙니다. 프랑스도 미국도 영국도 요즘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서 벤치마킹 할 만한 대상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약해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용을 뺀다고 해서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니까 내용은 제대로 가르쳐 보고 시험은 쉽게 내고 애들이 한번 뭔지는 배워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저걸 내가 해볼 수 있을까라는 가늠이 있을 텐데 딱 맞는 나이에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죠. 그건 학생들한테도 불행한 일이고 국가적인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뭐 우리나라 수학 역사도 짧죠. 과학의 역사도 짧지만 짧은 역사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고 이제 거의 세계 10위권에 근접해 있습니다. 질적으로 양적이 아니라 그 유력한 후보는 있습니다. 한국인 수학자들 중에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하면 안될것 같고 또 이런 일은 천기를 누설하면 안 되니까 다만 이제 뭐 대한수학회 입장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드는 일은 열심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건 또 평생 업적으로 받는 거라서 80이 돼서 받을 수도 있고 이번에 받으신 분이 85세 받으셨어요. 노벨상하고 똑같고 이제 필즈상은 40살 이전에 받는 거라서 아마 필즈상을 먼저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10년 이내에는 받을 겁니다. 노벨상보다 먼저 받을 겁니다.
그런 큰 상들은 어떤 특정 분야라기보다도 여러 분야를 이렇게 융합하는 결과들을 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꼭 뭐 우수한 업적을 냈다 해서 꼭 되는 것도 아니라서 좀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받을 만한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현재 한두 명은 보입니다. 뭐 대수계약이라는 게 원래 방정식으로 정의되는 도형의 성질을 연구하는 건데, 또 거꾸로 도형으로부터 방정식의 저 성질들을 풀기도 하고, K3 공면이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기하학이나 위상수학에서 나타나는 4차원 도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대칭성 같은 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컴플렉스 넘버 필드 위에서, 그러니까 복소 수체에서의 어떤 성질들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양의 표수. 아마 저 고등학생들은 거의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가 원소가 3개면 거기다 이렇게 3배를 하면 0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 저 복소 수체에서는 3배에서 0 되는 수는 0밖에 없죠. 그걸 이제 유한체라 그러는데, 그 유한체가 그 이상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암호에서도 쓰고, 부호 만드는 데도 쓰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복소수나 실수는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것들을 그 유한체 안에서, 유한체는 체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밖에 없어서 컴퓨터로 체크하고 확인하는 데 그게 좋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힘들지만 처음 올라갈 때는 그 산 올라가는 것만 신경을 써요. 올라가 보면 다른 봉우리들이 이렇게 더 보여요. 저기는 어떻게 올라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난관들이 많아요. 아, 저기는 뭐 천길 낭떠러지가 앞에 있고, 그래서 아니, 저건 안 되겠다. 이럴 때 뭔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러니까 발레가 굉장히 많아서 포기했던 문제들을 미국에 있는 도가주 교수님과 같이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안 거는 제가 학위 받을 때니까 88년에 알았는데, 그때 이제 다른 케이스가 되었었고, 처음 그때 대학원센터 가가지고 그 강의를 듣고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뭐 세계적인 대가들이 이런 옆에 있는 산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또 금방 또 다른 세계적인 대가들이 그건 뭐 이러이러해서 안 되는 그 굉장히 그 발레가 많다 뭐 이제 이런 제안도 있었고, 하여튼 예, 그리고 나서 한 20년 가까이 걸렸나요? 15년 정도 걸렸나요? 예, 걸릴 것이 15년이고, 문제를 알고 난 다음에 해결하는 데까지 15년이고, 이제 집중적으로 한 거는 한 몇 년 됩니다. 어떨 때는 뭐 며칠씩 계산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실마리가 잡혀갖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별짓을 다 하죠. 아이디어를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확인해보고, 근데 대부분 다 꽝이에요. 이거 안 되는구나. 근데 중간에 뭐를 또 잘못했나. 또 여기서 내가 틀어서 뭘 또 해볼까. 이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며칠씩 잠을 한 두세 시간씩 밖에 안 자고 집중할 때도 있죠. 그때부터 이제 막 뇌가 그쪽으로만 돌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영 피곤해서 이제 그럴 때는 좀 붙이고, 이제 그렇게 집중하고, 그런 대부분의 그런 과정들을 수학자들이 다 겪는데, 대부분은 다 꽝이에요. 안 되는 걸 확인하는 작업들이 대부분 많죠.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스텝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모든 스텝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증명을 일일이 써보면서, 그럼 또 증명을 또 쓰다 보면 또 내가 강구한 것도 있고, 잠깐 착각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일이 되려면 그 착각하고 강구한 것들이 또 다 메꿔져요. 메꿔지면 또 좋고, 안 메꿔지면 또 이제 풀 죽어가지고 한 몇 년 또 할지도 모르고, 뭐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메꿔지고, 공동 작업 한 사람도 같이 또 다 확인해서 맞고, 그럼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계속 여기저기 이제 강연하러 다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시비 걸고, 그럼 다 대답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검증이 됩니다. 우리 수학은 실험하는 거하고 달라서, 실험은 이제 그 실험 결과를 이렇게 공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확인을 못 해봐요. 똑같은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수학은 모든 사람이 수학적 능력만 있으면 연필을 읽고 따라가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 증명이 맞는지. 그래서 우리는 논문을 심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게재가 확정이 돼도 또 보통 한 게재되는데 실제로 한 2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사이에 또 누군가가 틀린 걸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저작 스스로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틀린 논문을 없애려고 하죠. 우리나라 과학계가 글쎄요, 보는 관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합리성이 좀 떨어지고 좀 우기는 문화가 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오랫동안 우리 뭐 시민사회가 이렇게 제대로 형성되는 시간이 좀 짧았고, 과학계도 그런 것 같아요. 과학계에서도 뭔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잘 안 되고, 결정해놓고도 잘 승복도 안 하고, 그나마 과학계가 이러면 우리 사회를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과학 문화를 확산한다는 게 지금 카오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뭐 과학적 지식이나 사고방식 같은 걸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과학적으로 행동하는 거, 승복하고 받아들이고, 물론 각 분야에서 서로 자기 분야가 중요하다고 논쟁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의 뭐 모든 나라 다 그런 걸 하죠. 그래도 논쟁이 끝난 다음에 합의를 보고 합의 봤으면 승복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과학계가 지금 아직도 예를 들면 어떤 큰 연구비를 뭐 로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요즘은 좀 더 전문가 평가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뭐 상피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지연, 혈연 관계 다 심사에 못 들어가고 같은 학과는 못 가고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요즘은 조금 많이 저 발전적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학과 교수라고 봐줄 거 없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학문을 자기가 인정하는 학자를 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게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죠. 자기가 그 사람의 업적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옹호하는 거는 맞는 방향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학과에 있으니까 저 사람을 봐주는 건 바른 방향이 아닌 거죠. 고등과학원은 원래는 그 프린스턴의 고등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Study를 모델해서 1996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저 서울에 있는 카이스트가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그 카이스트 캠퍼스가 비어서 그래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뭐 아인슈타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좀 그런 기초과학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해서 그때는 뭐 좋은 뜻으로 만들었고 그 뜻에 부합해서 우리도 좋은 기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사실은 뭐 기초과학이라고 하니까 그 일반 국민들이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미국의 고등연구소도 일반 국민들이 거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뭐 기부금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니까 알만한 분들은 또 알고 기부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그런 기초적인 기관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들이 대중과 계속 소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과학에 관심이 없고 무지한 거는 뭐 전 세계 저 정치적 지도자들은 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그 태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을 보면 그 정치하는 분도 자기들이 잘 모르는 분야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묻고 거기서 어떤 보고서를 요청을 하거나 어떤 의견이 올라오면 그걸 존중해서 정책도 만들고 결정하고, 우리가 조금 그게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의 계시에 의해서 과학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좀 더 그런 문화가 중요하지. 물론 예를 들면 우리 세종대왕처럼 당신이 워낙 훌륭하셔서 과학 공부도 다 해갖고 당대 집현전 학자들을 다 능가할 만큼 실력을 갖는 뭐 그런 분들은 아주 극소수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세계 10위권으로 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한테 묻고 자기가 아는 과학자한테 묻지 말고, 요즘 커뮤니티에 가면 뭐 물리학회나 화학회나 뭐 수학회나 대체로 어느 분들이 전문가라는 거 다 그 커뮤니티 다 알거든요. 적어도 그런 커뮤니티한테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한번 그렇게 자문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세상 일이 굉장히 많고 정부를 운영하거나 정치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더 과학을 다 공부를 하겠어요? 아니요. 요즘 후배 석사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문제도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이고, 또 풀고 나면 또 금방 또 다른 문제 풀죠. 수학자가 문제를 하나만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문제를 풀면 또 더 많은 문제가 또 생겨요. 못 보던 게 또 보이고, 전에 포기했던 것들이 또 새로운 각도로 또 보이고, 그래서 가능성을 또 보고 또 이제 학자의 글이 끝이 없는 건데, 제 친구 중에 저 경제학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넌 아직도 공부하냐? 아직도 공부할 게 있냐? 지금 다 알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은 이제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주의, 철학, 자기가 어떤 스탠스를 쓸 건가를 정하면 자기의 그 스탠스 정한 거에 대해서 맞는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쭉 정하면 이제 그걸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학이 다 계속 새로운 문제죠. 그래서 공부를 끝도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럼요. 가능하죠. 다만 이제 우리는 다른 분야 뭐 실험이나 공학처럼 이렇게 막 보여줄 수 있는 게, 기계를 보여준다거나 뭐 실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런 건 못하지만, 요즘은 또 수학도 굉장히 비주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뭐 AI 관련된 거,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수학도 소재들이 많아서 그런 걸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군데에서 수학 동영상 콘텐츠 같은 것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의외로 또 많은 그 민간 아마추어 수학자들이 그런 걸 또 만들어서 응모도 하고 그래요. 뭐 수학 내용도 있고, 뭐 고등학교 수학 내용도 있고, 대학 수학 내용도 있고, 아니면 그냥 또 재밌는 약간 수학사적인 내용도 있고.